굿모닝. 굿모닝. 오늘은 저희 가족 다 같이 버킷스에서 산 나시를 입고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가족이니까 그럼 오늘 또 재밌는 하루 보내보도록 할게요. 안녕. 자, 조금 부담스러운 아침. 저희는 다 같이 같은 버킷스에서 나시를 다 같이 사서 단체 옷을 입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웃기냐? 화해서 그래. 네, 엄마, 아빠도 다 같이. 요소도 한번 하고 있어야지. One more time, please. Thank you. 좀 깨끗하게 그래도 꺼져. 이제 형이 되지? 편하네, 지키는 삶. 내가 이따 좀 찍어줄 테니까. 찍는 삶이 아닌 지키는 삶이 너무 좋다. 여기가 저희가 머물렀던 호텔 콘테사. 강추합니다, 여기. 괜찮아요, 호텔. 아, 일단 덥지가 않아서 좋다. 그치? 마마. 오늘 진짜 날씨가 괜찮다. 그치, 어. 근데 오전에는 좀 시원하고, 한 2시부터는 엄청 더울 거야. 결혼 준비한다고 바짝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가족들이 오고 나서부터, 먹는 것밖에 한게 없네요. 다시 살이 다 쪄버렸습니다. 저는 고무줄 같은 삶이라 운동을 안 하면 다 쪄버려요. 저희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히스토리컬 마켓스퀘어에 다시 왔습니다. 어제는 문을 많이 닫아서 보여드린 게 없었는데 오늘은 문을 다 열었네요. 아침부터 밥부터 먹자. 일단 밥부터. 이제 드디어 볼거리가 많아졌네요. 텍사스 카우보이 모자와 흘러나오는 멕시코 음악. 삼바! 삼바인데? 거의 노래가? 지금은 제가 미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 비자가 완벽하게 끝이 나면 멕시코도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는 멕시코 칸쿤에서 시가 한 대 펴보는 게, 담배는 안 피지만 시가 한번 펴보는 게. 이 시가는 저도 수련은 안 하는데 시가는 향도 굉장히 좋고 좋은 취미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취미로 그냥 한 대. 신문선 아니 신문선? 입에 머금다가 이 향을 느끼면 되지. 어, 이 선수 꼴입니다. But you're not listening to me. Oh my god, babe. I'm just keep asking. I'm asker, babe. And you're not listening. Aggressive, babe. You're not listening. 직원들이 다 이런 옷을 입고 있어. 땡큐. 아, 메뉴 무조건 타코지. 나 퀘사디아를 먹을까? 어, 맛있어 보이는 게 많네. 파지타도 맛있어. 파지타 이건 아빠가 좋아할 수도 있어. 여기 멕시코는 밥이 있잖아. 이 밥을 같이 주지 무조건. 타코랑 밥, 볶음밥 같은 거. 아빠는 이거 먹어. 비프나 아니면 치킨 타코 해서 밥 주는 거. 음료수 어떤 거 드실래요? 음료수 추천해줄 만한 뭐가 있지? 멕시코 음료수. Do you guys have any like recommendation for Mexican drinks? Yeah, we have the Jarritos. Jarritos? As long as the Mexican drinks and the Mexican Coke. 어, 멕시칸 그 콜라. Okay. Yeah, that one. One of that. We are the mariachis and the pastas. We are the artists of San Antonio. Play a song. Okay. Yes. Can I take some video? Sí, señor. Yeah. Yes. Un video aquí para compañeros. Welcome to SA. We're gonna take a camera. Camera. Thank you.
señor, sí señor.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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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é bonito. Eso. Tortilla. 잘 먹겠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식당 베이커리에서 카놀리랑 시나몬 빵을 구매했습니다. 카놀리 먹어. It's raining, babe. It's good. Mm-hmm. Awesome. It's crispy. It's on your lips. Now we're gonna go to this market square plaza. We tried to go yesterday, but they were closed, so. Now we will go. 여기도 어제 상점과 굉장히 비슷하고 저는 여기서 이 과테말라 바지를 구매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또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실컷 구경하고 이제 휴스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서 호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테일러가 화장실이 필요해서. 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테일러. 사랑해요. 아주 사랑해요. 저희는 그럼 다시 텍사스 휴스턴으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돼서 더 빠듯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선 미국의 3대 버거 중 하나인 인앤아웃 저희 먹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가볼까요?